또 기출 문제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죠. 인사 나눠 또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예, 또 힘내서 힘차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26페이지 9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됐죠? 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파트를 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건너뛸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9번은 일반 음식점인데요. 이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적이 있고 없는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인 중사인 중개업자가 됐다. 그때 일반 음식점을 명퇴하신 분이 하나 바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그런 분에게 중개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 땅이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 일반 음식점은 여기에서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일반 음식점을 설치를 금지하게 되는 지역을 보면 바로 전용 주거적. 주거적 중 전용 주거적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있다 생각하는데 그 주거적의 주거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으니까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모두 다 안 돼요. 일반 음식점은 건축할 수 없고 입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에 있는 1종이든 2종이든 거기에 있는 건물을 임차 받아가도록 한다든가 거기에 있는 땅 사가지고 이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존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보호지라는 말 들어갔는데 보호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도는 다 안 되는 겁니다. 보존 녹지적도 안 되고 그리고 보전 관리적도 안 되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 자연환경 보전적도 안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보전 관리적과 더불어 생산 관리적 그리고 바로 농림적 여기에도 일반 음식점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에 있는 건물을 중개해 주면서 야 여기다 일반 음식점 운영해서 한번 나가봐라 라고 중개하면 그건 꽝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일반 음식점을 건축 허용할 수 없는 용도적 하면은 1번 있죠. 1번은 전용 주거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남은 다 돼요. 넘어가시고 90번은 이게 그 24회 때 나온 문제인데 이건 고난 논제 이런 것은 틀려라는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아 이런 문제도 나오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면 박스에 있는 거 다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그 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참고를 하고 넘어가세요. 11번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 해에 틀려라고 나왔던 문제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런 문제라면 넘어가시고 12번 보겠습니다. 12번은 좀 잘 생각해 두셔야 돼. 12번은 국토교법상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용도 지구별 건축 제한 이건 또 출제가 이렇게 되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돼 있죠. 기어 경관지구가 있다. 경관지구를 보면 경관지구 경관지구 안에서는 자 용도 지구별로 행위 제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경관지구가 지정된 땅이 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은 무엇을 봐야 할 수 있냐? 이거 조례. 그래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르면 되니까 조례를 봐야 되지. 거기 보면 1 기업 경관축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 용률 높이 최대 넓이 색채 대지하는 적용 등에 관해는 도시계위원회가 정한다. 틀렸죠? 도시계위원회가 아니고 도시군계획조례가 그래. 도시군계획조례가. 도시 군객조례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니은 집단 칠학주고 여기 집단 칠학주는 법적으로 어디다만 이걸 정하냐 계집 이렇게 기억하고 있지. 계집 뭔지 계집. 그래서 집단 칠학주는 개발 제한구역에만 정해요. 개발 제한구역. 개발 장려하는 취약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정하는데 다른 데도 절대 정할 수 없어요. 그래 이
개발 장경만 정하는 집단 치락주의이므로 이 집단 치락주의가 이렇게 정되있다. 집단 치락주의 정되면 이 안에서 행위장과 더불어 이 안에서 행위장. 개발 장교 안에서의 행위자, 여기 안에서 행위자는 모두 다 개발 장교의 지정 및 관련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아요. 개하고 특하고 법령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특법 니은 맞고 개특법령 맞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시험에 나올 거예요. 고도주거가 있다. 고도주거는 건축물 높이를 규제받는데 무엇으로 규정했냐? 도시군 관리계획. 맞습니다. 관리계획이란 말 중에 초과하는 것, 건축할 수 없다. 세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초과 없다. 세 가지 아시고 맞고. 룰. 자연치락주는 바로 네 간대따를 정합니다. 자연치락주는 어디다 정합니까? 여기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존적이 있다. 치락, 정비학에서 자연치락주라고 정하지 않습니까? 이 자연치락주는 법적으로 4층에밖에 못 지어요. 4층. 그래서 5층짜리 될 수 없죠. 그래 틀렸습니다. 룰. 자연치락주 안에서는 5층 이하의 관광시설은 설치할 수 없어요. 없다 그랬는데 이따가 틀렸어요. 4층에 못 진다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서 보면 14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자. 이건 좀 알아십시오.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생 공동체 말하는데 아파트 여러분이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건설회사 본부장한테 아파트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중개해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을 중개해줘야 되겠죠. 그래 그 중개를 할 때는 이 지역에 있는 땅을 중개해주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건축에 허용되는 지역. 전 국토가 있다. 그랬을 때 전 국토가 이렇게 생겼다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 잘 보여 있죠. 이 관리적은요. 보전 생산 계획과적으로 세분되지만 이 관리적은 다 4층에 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없습니다. 비도시적은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없다. 여기서 찾아봐야 답 없다. 도시적은 다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되죠. 녹지역도 허용되는 건축물을 4층에 밖에 건축할 수 없기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땅 없습니다. 아파트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데 이 주거적은 다시 6가지로 세분되죠. 전용 1종, 2종, 일반 1, 2, 3종 주거지로 세분되는데 1종은 아파트 지을지 못해요. 법적으로. 2종, 2종, 3종 준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상업적이 네 가지로 세면 되죠. 중, 일, 유, 근. 이때 유통상업적은 아파트 지순 땅 없습니다. 유통기능 증진 필요적이 있다 청함으로 물류센터 창고를 지는 땅이기에 아파트는 못 져요. 아파트는 여기 여기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업지역 세 가지로 세면 되죠. 전용, 일반, 준, 공업지역. 전용, 일반, 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고 준, 공업적은 건축 허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만 찾아야 된다. 이걸 좀 잘 헤아려 두셔야 되겠고 15번 또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세분된 용도지구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가지 경관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쭉 가다 보면 힌트가 보여요. 시가지 체크 가면서 경관 체크 지구 체크 아 맞구나 이렇게. 두 번째 생태계 보호지구도 힌트가 보이죠. 생태적 그럴 때 생태 보호지구 맞습니다. 오른쪽 가셔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보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그 말 봐야 돼. 역사문화적으로 그 말 봐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 3번 보면 여기다 줄 거예요. 특별한 거기다 체크하고 경관 체크하고 마지막 치고 경관증은 경관증 맞겠는데 특별을 알았다 그러면 경관층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자 시특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바로 특별한 경관 그 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이것은 특화 경관지구 지목지구나
역사물 환경 보존 아니구나 이렇게 좀 잡아대야 되겠습니다. 특별한 특화 경관 지구. 그래서 3번이 틀린 것이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16번은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함으로 참고라 이렇게 나오구나 넘어가시고 17번 보겠는데 용도구역은 또 출제가 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용도구역은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용도구역은 5개가 있다 이거. 그래 이 5개 모두 다 지정을 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다 도시군가역으로 결정해서 하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이 말 나오면 틀린 것이죠. 그리고 이 용도구역의 지정권자 개, 시, 수, 도, 입 이거 했지 않습니까? 지정권자 개발 지향경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장을 지정하고 시가와 정부 원칙 시도사가 지정하나 외조로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하게 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해서 한다고 그랬죠. 수산량 보호기관 해양수산부장과 약자 해수장 도시장 공격은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만 그리고 입주규제 취소구역은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다만 시장수체 이자는 지정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문제 풀어볼까? 자 17번에 옳은 게 이렇게 됐는데요. 국토교통부장 개발장구 지정 기본을 한다 틀렸죠. 기본이 아니라 관리. 2번 시도사가 도시장 공을 지정할 수 있는데 광역 도시기 틀렸죠. 도시군관리계. 3번 시도사가 도시장 공을 지정하고 해제하는 권한이 있습니다만은 그 시도사는 또한 마지막에 지구단위 계획도 지정할 수 있건만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자연공원에서 해제되면 개발의 여지가 있을 때 지정할 수 있죠. 임의적으로 맞습니다. 4번 시가 조정 수산량 보호기업 변경과 지정은 누가 하느냐 해양수산부장이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 시가와 조정 변경을 광역도시로 결정한 거 아니죠. 도시군계획을 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오른쪽으로 모셔서 도시 자 33표 보면 이 문제는 기반서라는 내용인데요. 기반서는 밑에 있는 박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시험공부에서 알아주셔야겠는데 박스 안에서 특히 5번, 6번, 7번 좀 간식에 봐두세요. 방제시설인 하천하고 저 환경기초설인 하수도하고 헷갈려서 안 될 것. 환경기초 네 가지는 꼭 암기하라고 했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처설, 수질은 방에서 4개밖에 없다. 방리설은 제방시설로서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주설비 이 정도는 받으셔야 되겠고 보건위생설은 인간들이 건강을 위하여 이용하는 종합우리설과 인간이 이 세상을 뜨면서 이용하고 가축이 뜰 때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장시설, 공동주택, 봉한,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이 많은다 이 정도는 받으십시오. 이 표를 좀 받으시고 문제는 참고로 풀어보시고 넘어가세요. 1번, 2번도 같은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3번은 자 그것도 참고로만 보십시오. 3번은 넘어가 보시고 한참 넘어서 보면 37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시면 37페이지 4번 국토교통법상 도시군계획 시설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도시역에서 사회복지시설에다 체크해요.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설치해 나갈 때는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들렸어. 도시군가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에 해당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한 장만 앞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해설에 35페이지 봐봐요. 35페이지 해설을 보면은 35페이지 해설을 보면 가로 1번 해가지고 가로 1번 바로
가로 1번 위에 보면 다음 손봐봐요. 다음의 기반설은 그렇게 돼. 다음의 기반설은 바로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기반설인데 가로 1번 도시업과 지구단계에서 다음의 기반설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건데 대표로 주차장이라든가 자동차 건설 기계 검사 시설 밑에 옆에 운전학원 밑으로 내려가셔서 방송 통시설 문화 시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설, 청소년시설, 그 다음에 밑에 장례시설, 청업의료시설, 폐차 이 정도는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원 안에 기반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밑에 있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는 법적으로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냐고 설치가 허용되고요. 이런 것들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미리 그 기반설 종류, 명칭, 규모, 면적을 도시군관으로 결정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 도시군관계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는 것.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문제 4번 1번에서 출제를 했던 것이죠. 4번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으로 결정해 틀렸죠. 결정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래야 되죠. 2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있다면 정착물이 있다면 그것도 포함되죠. 그래서 후반부가 틀렸어요. 포함되지 아니한다가 틀렸죠. 포함된다 그래야 돼. 그게 중요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착물도 포함돼서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은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3번 이 용도조 안에서의 그 행위자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장한 이걸 약자로 행위자라고 해요. 행위자라는데 용도조 안에서의 그런 행위자는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느냐 도시군계획시설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하게 된 시설인데 이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 시도사 대도시업만 결정하기 때문에 이 도시군계획시설은 어느 용도지이든 어느 용도지구든 불문하고 결정해서 팍팍 설치가 허용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행위자를 적용하지 않아요.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적용된다가 아니라 적용되지 아니한다. 도시군계획에서 막 들어가서 설치할 수 있어요. 무슨 장소일 때 용도지역 용도지구인 장소 용도지역 용도지구 어느 용도지역이 됐든 어느 용도지구가 됐든 바로 이 도시군계획은 바로 그 지역 그 지구 안에서의 여러 가지 건축물 용도 종류 규모 등을 제한인 행위자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팍팍 천하무적입니다. 막 들어와서 설치 가능해요. 그래서 적용된다가 틀렸어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알았어요. 그 해설을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그렇게 되지 3번 봐봐 용도지역에서의 용도지역이 밑에 있다 용도지역 써봐 용도지구도 해설에 그래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똑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는 바로 여러가지 건축물의 용도종류 규모 등을 제한인 행위자는 무슨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시설은 팍팍 설치할 수 있냐 법적으로 도시공개시설이다 적용되지 않냐 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4번 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가 있다. 지금 여기 공원 만들겠다라고 딱 결정했어. 그러면 그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입니다. 그건 개발하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목적 가지고 도시군관리 위반해 나갈 때는 토지 적성평가 자체는 실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중심부터 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래서 4번 맞은데 5번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하면 행정청이자도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을 다해요. 불복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없다 하냐? 행정심판법 따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행정심판법대로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다 제기를 하도록 됐냐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제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서 7번 문제를 보겠는데, 7번 문제 국토요법상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바로 도시군계획시설 요청을 하셔놓고 몇 년이 지날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실시계 인가를 받아가지 않는 부지일 때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몇 주 할 수 있는가? 10년. 근데 10년이 지나까지 사업은 착수되지 않았지만 시행자가 실시계 인가를 받아간 부지이면 인가에서 수용권이 시행자에 부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보아서 그때는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정리해보죠. 1번은 왜 틀렸을까요? 5년이 아니라 10년, 이렇게. 10년. 그리고 지목이 대인, 그거 꼭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 공동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 의무상. 의무상은, 자,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인 사업장에서 바로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에 그걸 초과하느냐? 200만 정도를 초과할 때. 200만 정도를 초과한다. 여기에 사업장이 있는데, 도시발 사업을 하게 한 도시발국이다. 정비 사업을 하게 한 정비국이다. 또, 그 경제 자유로 정해가지고 개발한다. 택지발주구다. 도청 이전 신도시다. 이런 장소의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정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시행자들은 의무로 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150만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50만이 틀렸습니다. 200만 정도 초과. 해설에 200만 정도 이렇게 써졌죠. 200만 정도 옆에다 초과란 말 하나 더 썼어요. 초과. 200만 정도 초과할 때 해설에.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 처음에 두 번 나왔습니다. 공동과 설치된 경우라면 공동계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받도록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하죠. 대통령령 시행령에 하면 두 가지 관은 공동구 협의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두 가지 관이 무엇이냐? 하수가 나오고 가스가. 그래서 3번. 공동과 설치된 경우 하수다가는 공동 그다 줄 거예요. 공동 협의 심을 거쳐 그다. 공동 협의 심을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하수관 밑에다 써요. 또 하나. 가스관. 가스관. 두 가지만 그에 적용되죠? 두 가지만. 가스관하고 하수관. 이 두 가지 관은 가스가 지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스의 폭발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적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4번, 이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있는데 법적으로 특광특특시장수가 관리합니다. 특광특특시장수가. 그때 그네들은 공동구 안전관리 유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몇 년마다 그걸 수립시행해야 되냐? 5년마다. 그래서 매년에 틀렸습니다.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이 수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죠.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군계획시설을 좀 고시해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사업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버리면 그 시설을 좀 실어둬서 부지에서 풀리는가? 20년이죠. 그래서 10년 틀렸죠. 20년, 20년 다음날에 효력된다 그래야 돼요. 그 수치 아주 중요한데 10년, 10년 틀렸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8번을 보겠는데요. 8번을 보시면 도시군계획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아까 했던 건데 이 도시적인 땅에서 장례시설, 정보리설, 폐차장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도시군계로 결정하는데 틀렸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얀다 틀렸고 하얀다라 할 필요 없다. 두 번째 이것도 했던 것도 나오죠. 도시군계획시설 요청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에 관한 실시계 인가만 있다. 인가했다 줄 거예요. 인가. 인가가 있으면 써요. 밑에 있다.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된 상태임. 시행자에게 수용권. 수용권이 부여된 것임. 그래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시행자가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록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은 착수되지 않는 부지일지라도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고 해서 매수청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수청구는 못하는 겁니다. 보상 절차에 겉으라니까. 2번 그 결정을 시부터 10년 이내 실시 계획에 인감하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매수청구이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요. 된다가 틀렸죠. 매수청구이 인정되도록 하려면 10년 이전까지 사업도 하지 않고 실시계 인가도 이루지 않는 부로서 지목이 대신 토일 때 매수청구이 인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 지방의회로부터요. 자 이런 겁니다. 이건 여기 공원 만들겠다 해서 기반설로서 도시군가를 입안해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기반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 이걸 도시군객세를 하고요. 그래 이렇게 도시군객시설이라고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 고시했다. 이렇게 결정 고시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공용 설치허가를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개발에는 제한되고요. 그리고 10년 지났습니다. 사업 착수하지 않았네요. 장기 미평이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사,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자는 바로 토지 소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요. 매수청구가 들어가면 6개월 내에 매수문자는 매수협의를 결정해서 알려주고 매수협의로 통보했다면 2년 내에 매수를 하게 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들이 있다 그러면 그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바로 현황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부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그런 의무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광 시장수, 특광 특특 시장수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 이러한 장기 밀평 부지가 있으면 그 현황과 그와 관련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첨부해서 지방의회에게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현황 보고를 올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업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사업하시면 풀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라고 해요. 그걸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를 받았던 이자들은 법적으로 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란 것은 안 풀어줬대요. 다만 불가피한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를 안 해도 되나 그렇지 않는 것들은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해제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8도 산하에 있는 시와 군의 경우는 자기 시 내에 군 내에 자기들이 결정했던 건이 아니고 도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있어요. 도의사가 결정해서 묶어놓은 것. 그런 도의사가 결정해서 묶어놓은 것들은 결정 고시하는 것은 해제 결정도 도의사만 하게 되어 있어. 고로 이 시장은 시의회에서 군수는 군의회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게 되는데 해제 권고를 받았다면 자기들이 결정했던 건이 아니고 도의사가 결정한 건이므로 도의사한테 해제해 주세요라고 신청을 하게 돼요. 신청받았던 도의사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하고는 1년에 해제 결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거기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방의회로부터 장기 미평 시설을 해제 권고를 받은 시정수가 있다. 근데 자기 시군 내에 도의사가 결정한 이권이 있다. 그런 것은 해제를 지내들 결정할 수 있다. 도의사한테 신청해야 된다. 도의사한테 신청.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 해제를 바로 도시군으로 결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고 도의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해야 한다 그랬대. 도의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도의사에게 해제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랬대. 그 흐름을 잘 받으세요. 그게 두 번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는데, 이 도의사가 시행한, 여기, 예, 만약, 이렇게 도의사가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했는데요. 도로 설치사 같은 거 했어. 도의산 가지고. 도의산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충청북도, 천안시, 저 충청북도 충주시,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시. 그래, 이렇게 충남 도의사, 충남 도의산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저 청청북도에 땅까지 걸친 사업을 했어요. 예산 들어가지고. 그때 이 청주시에서는 이익을 봤죠. 자기 동네 도로 충남 도의사 예산을 설치해. 그때는 이 시장한테, 야, 우리가 돈 들여서 만들어줬으니까 그 이익을 너희 봤다. 그래서 일정비를 너희들 또 부담해라. 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시킬 수 있어. 그때 부담의 정도는 이 충남 도의사하고 청주시장 협의해서 부담비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끝까지 그냥 협조를 안 해줘요. 나 모르겠다. 어? 그래서 그 부담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 그때는 바로 이 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관이 있어. 이네들이 다 지방자산시장이거든요. 이 지방자산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자치부가 있었어. 지금은 행정안전부라고 그래, 지금은 용어를.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이렇게 해라. 결정해주면 그 결과에 승부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4번이 그거예요. 도의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 뭐 군은 군이라도 해도 되고 시라도 해도 돼요. 시가 됐든 군이 됐든 다른 그 도에 속해 있는 그런 지자체가 현장 이익을 받았다. 그때 해당 도의사와 그 군서 간의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하면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럴 땐 누가 시킨 대로 하면 끝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해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따라가면 된다.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지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5번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에 걸쳐서 시행을 하게 되는 경우 그 사업 시행자도 협의해서 처리하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청주시하고 여기 천안시에 걸쳤다. 그때는 양쪽 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만나가지고 시행자를 협의해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충청북도고 여기는 충청남도죠. 그때는 이보다 더 어르신이 누굴까요? 국장님이 계시죠? 국장님이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게 같은 도다. 천안시고 여기가 홍성군이다. 근데 이 시장하고 이 군수가 만나서 시행자를 협의해서 처리하면 좋은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나죠. 내가 할게 총대면고 내가 할게 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 자가 시행자한테 해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같은 충청남도 수석이다 그러면 도의사가 야 네가 해, 네가 해 라고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자 된다 이렇게. 그래서 5번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사업 면적이 가장 큰 지자체가 시행자 된다. 틀렸죠.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같은 도에 속하면 도의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 고시하면 그 자가 되고 도의사가 시도에 걸쳤을 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누가 찍어주냐? 국토교통부장이 찍어주면 그 자가 시행이 된다. 이 의미를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던 것입니다. 나머지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42번, 42페이지 10번. 이 10번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인데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만 보겠는데 5번이 틀렸다 이거 아닙니까? 이건 누차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바로 일반적으로 행정청자가 시행자가 돼서 행정청에서 예산 가지고 하는데요. 행정청이 안 자도 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순수 민간인이 시행자층을 받고자 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2분의 3상을 통해서 받아서 시행자층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자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려고 한다 그래야 할 때는 사업대상 토지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동의는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5번 한국토지전등사가 그러면 이거 국주공이거든. 국주공이 시행자층을 받았던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동의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두 번 나왔어요. 11번 봐봐요. 똑같은 문제예요. 11번도 도시 공격 시설 사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번이 틀렸냐면은 2번. 똑같은 문제. 한국 토지 주동사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동의 받은 틀렸죠. 국지공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국지공이 아닌 순수 민간일 때만 시행자 지정받고자 할 때 동의 받는다. 이 정도를 이해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4번 하나 보죠. 4번 보면 4번 지문. 남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나눠놓고 4번 지문 보면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공시설을 다 줄까 봐요. 대표로 도로 같은 거 도로. 새로운 도로를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청에 무상으로 전부 귀속된다. 전부란 말 써버려.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예요. 자, 여기서 공원 조성 사업을 하게 됐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존의 도로가 있어요.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 이때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가 기존 도로가 이렇게 있게 이거 폐쇄해버리고 이렇게 도를 하나 개설했어요. 새롭게. 이렇게. 이랬을 때 바로 용도 폐지된 종류 공공설 이거 용도 폐지됩니다. 쓸모없습니다. 새롭게 개설했으니까 이걸 종래의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이렇게 표현해. 그리고 이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이것은 소유권 귀속 문제 이것은 소유권 귀속 문제 이걸 가지고 종용 출제를 하는데요. 자, 이 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죠. 행정청 경우하고 행정청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때 시행자가 행정청이었던 비행정청이었던 바로 이 새로 설치 제공된 공공설은 그 소유권 귀속이 다 무상으로 관리청한테 귀속돼요. 도로 관리청이 관리청한테 소유권 무상으로 다 귀속됩니다. 이렇게.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소유권은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이 귀속되고 정례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설치했던 자가 바로 행정청이면 행정청에 무상으로 다 소유권이 귀속돼요. 근데 행정청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 종료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소유권은 이 지역에 무조건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 게 아니고 이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들어갔던 비용 한도 이걸 시행자가 비행정청이라도요 혼자 다 돈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국가라든가 지자체부터 일부 보조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자기가 드렸던 비용의 한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비용 한도에서만 이 종료의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소유권을 양도 받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 약간 차이가 있죠. 행정청일 때는 종래의 것은 다 무상으로 행정청이 시행자에게 소유권을 귀속시켜줍니다. 그리고 바로 새로 설치한 공설은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 다 귀속된다고 했죠. 새로 설치한 공설은 시행자가 행정청이 있던 비행정청이 있던 불문하고 소유권의 귀속 문제는 무상으로 전부 그걸 관리할 관리청에게 귀속시켜준다. 그런데 종래 용도 폐지된 공공소유권만 차이가 있구나. 이것은 행정청이면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귀속시켜주고 그자한테 주고 그리고 행정청이 아니면 바로 다 그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 한도에서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를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그걸 해설 다 써놨으니까 좀 생각하시고
종종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통과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45쪽에 12번이 있는데요. 12번 하나 보죠. 자, 국토계획법률상 도시공계획시설사업시행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쉬우니까. 1번 보면은 이행보증은 그 맞다 포인트 잡아요. 그리고 보증했다 떵어치 보증을 떵어쳐가지고 자 보증했다 떵어쳤으면 국지공에게는 보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 국지공에게는 보증 적용 배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행 보증을 예측해 할 때 국지공이면 예측해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거 알고 있는가를 출제에 물어봤어요. 1번 지방자치단체가 이 도시공계획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는 이행 보증을 예측하는 데 틀렸죠. 열대 예측해 할 수 없어요. 민간에만 이행 보증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번을 보시면 바로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이 키포인트. 거기서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말이 핵심 용어니까 매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매수할 때 틀린 것. 1번 이 지방자치단체가 매수무자일 때에만 매수 대금을 지급해 나갈 때 채권 발행을 해서 줄 수가 있죠. 채권 발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 한정되고 그때 지자체가 이 채권을 발행해 나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토지소유자 원하는 경우 하나, 원하지 않아도 4번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부재 부동산 소재 토지로서 매수임이 얼마를 초과하면은 그 초과분은 강제로 직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지급하던가 3천만 초과할 때. 그래서 4번 틀렸죠. 3천만 원이 초과해야 되는데 2천만 원 틀렸어.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임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무자인 지방자산체는 그 초과하는 금액 전부가 아니라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강제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행된 채권의 상황에는 2번 10년의 범위 조례정하죠. 그리고 3번도 잘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가격 가격은 어떻게 결정나냐? 공시법을 준용해서 처리하지 공시지가를 준용하는 거 아니다. 공시법을 준용한다. 공익사불량 토지 등을 취득 보상금 이걸 약자로 공시법이라 하죠. 그래서 맞고 5번 매수 청구가 들어가면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통보하는 시기는 6개월 이내. 만약 매수하러 결정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했나? 맞습니다. 자, 그 내용이 15번까지 연결되고 있으니까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16번도 같은 문제로서 통과해도 되겠고 49페이지 지구단위 객구가 지구단위는 잠시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